안녕하십니까. KTG 아트월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앞전에 올린 사이클론 집진기에 이어 더욱 좋은 집진기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것은 청소기에 먼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완한 것으로 100% 완벽하진 않지만 95% 정도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다른 동영상들을 보면 일반인들이 만들기는 너무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 저도 보면서 저런 장비들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바게스만 있으면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생각했는 것입니다. 재료는 보통 이제 큰 바게스 하나 하고 작은 거 하나 뭐 실리콘이나 핫멜트만 있으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올라갈 작은 바게스의 아랫부분에 원을 그리고 십자가 모양으로 중심을 잡아줍니다. 십자가의 폭은 약 한 2.5cm 정도의 폭으로 그려주고 그런 후에 십자가 끝부분 네 군데 모서리에 35파이 정도의 구멍을 마주보고 뚫어줍니다. 타공된 구멍 8개를 2개씩 연결하여 원형 모양으로 서로 연결하여 잘라주면 되는데요. 십자가 모양 끝부분은 자르지 말고 붙어 있어야 하므로 자르면 안 되겠죠. 그래야 중앙에 원판 모양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4개의 흡입구를 통해 이물질이 아래쪽 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사이클론의 원리이며 아래 압축된 공기에 의해 아래쪽 통에 쌓이게 되죠. 다음은 아래쪽 바게스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줄 텐데요. 위에 작은 바게스를 위에 올려놓고 원을 그려준 후에 잘라줍니다. 자른 후에 위에 것과 아래 것을 실리콘이나 핫멜트를 이용하여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다음은 흡입구를 만들 건데요. 흡입구 파이프는 지금 제가 가진 것은 40파이가 있어서 40파이짜리 파이프를 가지고 파이프로 바게스 위쪽 부분에 상단부에 구멍을 뚫어서 이 비스듬하게 바게스 원형 모양으로 그렇게 절단하여 바게스 모양의 공기가 흡입될 때 바게스를 한 바퀴 돌면서 이물질이 들어가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만들겠습니다. 뭐 방향은 오른쪽을 돌든 왼쪽을 돌든 상관없는데요. 일단 이 공기가 흡입될 때 그 흡입된 공기가 바게스를 원형으로 돌면서 사이클링을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절단면은 바게스 통의 원형과 일치하게끔 해가지고 잘라주고 갈아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떡궁에 청소기 흡입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기 흡입구는 위에 바게스 뚜껑 제일 가운데다가 맞춰서 파이프 크기에 맞게끔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 통 안쪽에 있는 그 흡입구의 파이프는 높이는 진공대 청소 들어가는 그 높이 정도의 길이로 잘라서 맞추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높이가 만약에 뭐 한 20cm, 15cm 정도 된다 이러면은 15cm 정도 크기의 파이프를 잘라서 뚜껑에다 붙여주고 그 흡입구의 반대쪽 그러니까 90도 정도 되는 부분에 파이프를 반 정도의 절단을 해서 톱으로 자르고 잘라내서 아래쪽 구멍은 뭐 나무나 뭐 다른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아주면 되고요. 그 구멍의 크기는 흡입구의 파이프에 한 40mm 정도 흡입구 파이프가 40mm니까 그 파이프 크기 높이 정도나 조금 더 크게 뭐 4cm 같으면 5cm 정도 이렇게 잘라서 절반 정도의 타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꼽을 때는 흡입구에 90도가 되는 부분에 방향을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흡입구가 돌면서 공기가 빨려 들어갈 때 거기에 사이클링을 하면서 반대쪽에서는 위로 올라가지만 밑에 아래통에서는 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 이물질이 아래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진공 청소기의 흡입구는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집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빨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여기 원래는 작게 이렇게 턱이 있었는데 턱을 없애고 네 군데 다 턱을 없애고 바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바꾸고 난 다음에 수정을 하면서 조금 구멍이 너무 커졌네요. 커진 거는 나중에 합판이나 플라스틱인 거 원형판이 있으면은 거기다 그냥 덧붙여서 한번 떼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청소를 하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먼지도 안 들어가고 집진기는 이 정도는 돼야 집진기를 하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싫으면 싫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